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개설한 특성화학과로 패키징 분야의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해외에 다양한 패키징 관련 대학들과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50여 개의 패키징 및 물류 기업들이 가족회사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부 전공은 크게 식품 패키징, 친환경 패키징, 패키징 소재, 기능성 패키징, 패키징 물류 및 패키징 공학으로 나누어집니다. 식품 패키징 분야는 식품의 신선도 유지, 항균, 콜드체인을 배울 수 있고 친환경 패키징 분야는 패키징으로 발생되는 환경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방법에 대해 공부할 수 있으며 패키징 소재 분야는 소재 응용과 안전성에 대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패키징 분야는 내용물의 품질을 인지하는 인디케이터, 스마트 패키징 등을 공부할 수 있고 패키징 물류 분야를 통해 물류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패키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2006년에 최초 졸업생이 배출된 이래로 졸업생은 대략 300여 명입니다. 취업 분야로는 식품, 전자, 자동차, 화장품, 물류, 제약, 생활용품, 소재, 디자인 분야 등이 있습니다. 패키징 전공은 전공 특성상 취업 분야가 매우 다양한데 많은 졸업생들이 기업과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포장의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같은 부가적인 기능에 있어서도 포장은 현대사회에 필수 부가결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수업뿐만이 아닌 다양한 공장견학과 현직에 종사 중이신 전문가들을 초청한 특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실무에 관한 지식습득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과 내에 다양한 소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선후배 간의 교류가 원활합니다. 학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만큼 소통이 활발하여서 단합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떠올려보면 패키징이란 것은 사람들의 실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 이미 깊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 때문에 학문적 접근이 요구되었고 패키징학과가 생겨났습니다. 즉 실제 현장에서 누적된 경험이 체계적인 커리큘럼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학과는 2002년도에 개설되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산학연계의 연구과제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고 국내 유일한 학과이기 때문에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앞으로 국내 패키징 분야를 주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 학과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과는 입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두 가지 큰 방향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공 명칭을 패키징학과에서 패키징 물류 시스템학과로 바꿔서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의 인재 수요에 맞춰 소프트웨어 전공과 연계된 전공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로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등을 패키징과 물류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키징 전공의 교육 서비스는 졸업하는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인재가 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패키징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이미 졸업 후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앞으로 4년간 생활할 곳 잘 선택하시기 바라고 패키징학과에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후배가 되실 수험생 여러분, 저희 학과에 오셔서 함께 즐거운 대학생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